네, 됐죠?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거나 하면은, 예, 바로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채팅으로 소통을 해보죠. 여기 다 펴셨죠? 오늘의 그 리딩 스마트고요. 우리는 지금 이 50분 정도 안에 저는 이걸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저번처럼 우리 그 유닛 3에 막 소화 과정 나와가지고 내용 되게 어렵고 단어 엄청 어렵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이지합니다. 저랑은 이렇게 이제 DM으로 여러분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M으로 대답이 느리다? 그럼 나는 아마, 아, 이 새끼가 딴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다 빨리빨리 해. 내가 질문 올려. 답 올려. 하면 바로바로 올려. 알았지? 네, 우선, 유닛 4 가봅시다. 제목은 Stand Well, Be Happy. 이렇게 들어갈래요. 느낌부터 오면 사실 이 네가 봤을 때 spend well, be happy 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 well이야. well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돈을 잘 써라, 행복해져라. 돈을 잘 쓰면 행복해진다는 거잖아. 이때 중요한 건 잘이 중요하지 않겠냐? 대체 어떻게 쓰는 게잘 쓰는 거길래 잘 쓰면 행복해진다는 걸까? 가 나오거든. 돈을 잘 써라, 행복해진다. 잘 쓴다는 게 뭐, 먹고 자고 잘 하면 되는 건가? 뭘 하는 게잘 쓴다는 거지? 가볼까요? 프리리딩 퀘스천부터.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야? 좋은 래프트 카드? 새로운 옷? 좋은 친구들?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야? 라고 나오네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내가 진짜 쌤이 생각해봤다. 이거 글 준비하다가 나를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쌤이 생각을 해봤다. 저는 여행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 네 진짜 생각 난 여행을 물론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다. 근데 해외가 진짜 좋아. 해외여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좋아.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더 좋아. 얘가 공감하는 사람 있죠? 채팅 보내줘. 아, 진짜. 저는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가. 옷도 좋지. 쌤 사는 거 좋아하잖아. 뭔가 돈 사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기계 같은 것도 막 요새 핫하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여행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여행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 막 바다 보고, 막 좋아하는 장소 가서 뭔가 새롭게 즐기고, 막, 호텔 친구도 또 되게 이런 것들. 저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해외여행 갈 때.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작년에 쌤이 괌을 갔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휴가는 괌으로 갔단 말이야. 거의 한그 이제 한 4일 정도 갔다 오는데 200만 원을 쓴것 같아. 돈 진짜 많이 썼죠? 하지만 행복해요. 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때 뭐 거의 무슨 호텔 5성급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돈 많이 썼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약간 정말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뭐예요? 올려봐. 니들은 뭐가 행복해? 쌤은 여행이 제일 행복해. 세상에서 뭔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면 여행이 제일 행복한 것 같기는 해. 여러분들은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아, 그래. 덕질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축구 경기. 그래,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맞아, 맞아. 애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좋고.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자는 거. 그래, 자는 것도 니들이 많이 말하더라. 그냥 방 안에서 자는 게 제일 좋대. 최선에서 영어 수업하는 거요? 아유, 훌륭하네. 훌륭하네, 아주.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야, 네가 최선에서 영어 수업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나는 여행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뭐두 번째 이거를 물어보고 싶거든? Do you agree or disagree? 넌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네. 돈이라는 게 can't buy you happiness. 너에게 I.O.에게 D.O.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돈이라는 게 너에게 행복을 사줄 수 없다라는 말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사다 주지 않. 돈이 행복은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해? 돈은 행복을 사다 줄수 없다. 행복을 사다 주지 않는다.
동의, 비동의 올려봐.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닌가요? 비동의냐 동의냐 빨리 해봐. 돈은 행복을 사다 주지 않아. 동의, 비동의. 야, 니네 왜다 비동의야? 자, 죄다 비동의야. 뭐야? 속세 찌들었어? 잠깐, 왜다 비동의야? 왜다 비동이야?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면 그건 돈이 부족한 거라고요? 와, 아주 그냥 명언이 나오는데요? 아니, 쌤이 생각을 해봤다? 저는 돈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행복이 무슨 뭐 어디 파는 게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살지는 못한다? 근데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사는 것 같기는 해. 쌤이 지금 내가 너무 가장 행복한 게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 여행 가려면 돈 없이 무슨 미랑 할거 아니잖아. 돈이 필요하지 않아? 비행기 값에, 호텔 값에 거기 가서 먹는 거랑 다 필요하지 않아요? 행복을 위한 조건에 돈이 빠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예, 네, 저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비동이긴 해요. 저도. 네. 그럼 세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돈으로부터 온 행복.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건 오래 가지 않는다. 지속하지 않는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라고 얘기를. 아, 돈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오래 가진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것도 그렇긴 하다. 여러분도 이거 행복할지 안 행복한지 봐봐. 네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막 타워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 막 이런 데 살고 엄청 잘 살아. 한강 공인에 막 진짜 엄청 살아. 막, 와, 진짜 잘 살고 차도 막 람보르기니 이렇게 막 문이 이렇게 열려. 근데 이것만 이거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야. 막 포르쉐, 페라리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 건물주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가 고생할 일은 없어. 그냥 행복해.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너 친구들, 너의 친구들은 다네 돈만 보고 네 앞에서만 하는데 네 뒤에서는 막 뒷담 까고 너의 진정한 친구가 없어. 너한테 돈 빌릴 생각만 하고 너의 연인도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돈을 사랑하는 거야. 너가 그냥 뭐한테 맨날 뭐 사달라 그래. 맨날 샤넬 매장 가자 그래.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래. 그럼 너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보내봐. 네가 가진 건다 많아. 근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의 돈만 바라봐. 행복해? 안 행복해? 빨리 보내봐.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 안 행복하대. 가족이랑? 가족이랑? 가족만 살순 없잖아.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요? 참나. 아니, 근데 어떤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그럴 리 없대. 친구들도 다 돈이 많을 거래.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것 같아. 쌤도. 약간 돈이 다는 아니지. 인생 난 너무 외로울 것 같긴 해. 내가 가진 건다 있지만 나를 주변에 내가 알고 있던 친구라는 놈들은 다날 배신할 생각만 하고 내 옆에 있는 연인이라는 것도 내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그러면 조금 너무 우울해질 것 같긴 해. 예. 그게 진짜 단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행복과 돈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예. 돈, 그리고 행복. 어떻게 써야 어떻게 행복할지일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예. 내용은 100% 그쪽이고, 제목에도 거의 다 나와 있고. 그러면 토픽 월즈부터 하나씩 가보죠. 그, 포춘이 돈이야, 얘들아. 메이크 포춘이라고 해가지고 돈 벌다라고 하거든. 원래는 포춘이 운이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서는 돈이겠지. 네. 재산, 운, 돈. 트럼프가 얘들아 이기다야. To the better. 누군가를 컴페티션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이기는 거거든. 대패시키는 거. 어댑트가 적응시키다, 개조시키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이게 바로 너의 행동을 바꾸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는 게 편하려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는 게 편하려고 너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다, 개조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포크 아웃. 포크 아웃은 돈을 쓰는 거. 돈을 쓰다. 스펜드 머니라고 써 있네. 익셉셔널. 원래 익셉셔널은 찾으면 예외적인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그 usually good이라고 unusually good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되게 좋은 거.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much better 좋은 거. 이런 게막 exceptional이라고 해. 그래서 exhilaration 이거는 매우 신난 거거든. hilarization도 신난 건데 exhilaration이니까 되게 신나는 거야. happiness와 excitement가 상당히 엄청 좋은 거. 진짜 신나는 거. wear off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걸 wear off. 뭐 사그라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exhilaration은 너무 신나는 거. 매우 신남이겠죠? 매우 신남. perspective은 좀 중요한 단어거든. 많이 나오는 단어고 관점이라는 단어예요. 관점. way of thinking이라고 나왔다니. 다음에 본드는 결합력이야. 결합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something 뭔가 커넥션, 사람들 간의 커넥션이 형성되는 something. 뭔가 결합력, 결단력, 결속력 이런 거 하죠. 그걸 본드 딱 붙어 있는 거잖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좀 이지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독해 따라가는지 살짝 보시면서 갑시다. 근데 이제 하나씩 우선 보죠. 돈은 can't buy. 너에게 행복을 살수 없다. 너에게 돈이라는 건 행복을 사다 줄수 없다. 요 너는 아마도 We have our heart 들어봤다. 이 익숙한 saying 말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봤지. 뭐 그쵸? 돈이 야 돈이 다가 아니다. 쌤이 무슨 약간 뭐 했을 때 외숙모가 쌤 외숙모가 쌤 이제 처음에 그막 입사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나한테 미진아 세상엔 돈이 다가 아니란다 막 이랬거든 외숙모가. 근데 어쨌든 이런 익숙한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몇년 동안은 이 아이디어가 뭐인 것처럼 보였니? Beyond question처럼 보였대. Beyond question. 그 뭐였지? 질문 밖에. Beyond 밖이잖아. 질문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문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건 뭐야? 질문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는 의문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야. 의문할 여지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돈이라는 건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게, 야, 돈이 다가 아니야. 라는 요 말이 뭐 의미는 의문의 여지는 없었다는 거야. 몇년 동안. 아, 그랬구나.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냐? seemed다. 왜 seemed가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돈이라는 게 행복을 사줄 수 없을 거라고 보였대잖아. 그래 보였다. 그래서 seemed라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 fact로 바뀌어요. 이따 나올 거거든. 이게 독해하실 때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였다. 보였다라는 건 팩트가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보였어. 근데 아니더라? 라고 내용이 바뀔 거야.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선은 뭐 그때 당시에는 의문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 돈이라는 게 행복을 살수 없다는 말은. 하면서 이제 예시를 좀들 거야. 그거에 대한 예시. 요 말에 대한 예시야. 이건 형광펜을 쳐놓을게. 돈이라는 거는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그 예시. 그걸 서포팅하는 서포팅 디테일이 나오는데 1974년에 한 연구조사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 that 뭐 했더니 에버리지 인컴. 인더스트리얼라이즈드 네이션이니까 여기는 선진국이죠. 전 세계 선진국 나라들 중에서 평균적인 인컴 소득이니까 평균적인 소득이 로즈 올라갔대. 그 연도에 1974년에 평균 소득이 올라갔네. 그랬대, 그럴 때, 라이프 세티스팩션 서베이가, 바로 이제 삶의 만족도 조사가 이제 인디케이트 보여준 거지. 네. 거기서 뭘 보여줬냐면, 삶의 만족도 조사는 뭘 보여줬냐면, 네. 이 보여줬다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줬다의 그 결과가 중요한 거야.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에서 그 도즈 컨트리들, 도즈 컨트리들은 바로 그 선진국들이겠죠? 선진국에 있는 그 피플들이 no happier than 예전보다 행복해지지 않았다. They had been before요. 예전보다. 그럼 다시 여기 이 예시가 뭐냐면 임금이 올랐어.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다고 써 이게. 소득이 올랐는데 삶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만 행복해졌니? 행복해지지는 않았어. 이게 바로 뭘 가르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가리키잖아. 이게 연구조사였단 말이지. 소득이 많아졌으면 행복해지는 게 맞잖아, 그러면. 소득이 떨어지면 행복함도 떨어져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갔는데 행복함은
아니었다는 거지. 행복해진 건 아니었어. 그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건 아니었거든. 이게 바로 예시 중에 하나야. 아, 돈이 다는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예시였어. 이그잼플 1이었어. 다음에 이그잼플 2까지 나와. 또 뭐가 또 있냐면, 또 다시 다른 예시로 봤을 때, 퀵 글랜스. 글랜스가 흘끗 보는 거거든요. 빠르게 한번 흘끗 볼게. 과거의 로터리 위너들이 로또 당첨자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로또 당첨자들을 한번 보잖아? 그럼 그게 보여주는 게또 뭐냐면, 그들의 아웃레이지어스 했던 fortune 돈이었고, 아웃레이지어스는 과한이야. 디스파이트는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 한 번에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받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밍 넘버니까 꽤나 많은 사람의 그 걔네들 중에 숫자가 be driven to 이끌렀다는 거야. 이끌렸어. BPP. 이끌렸어. to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bankruptcy, substance abuse, 그리고 murder and suicide. 앞에 단어 몰라도 돼. suicide랑 murder는 나쁜 쪽이잖아.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bankruptcy가 파산을 한다거나 파산을 그 많은 돈을 파산한다거나 substance abuse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남용 쪽이죠. 약물 남용이나 뭐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쪽으로 빠졌대. 되게 많은 숫자가. 오, 이것도 그거네. 그럼 example 2. 여기에는 지금 로또 당첨이잖아. 로또 당첨이라는 거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럼 행복해져야 되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다 불행한 결말을 했죠. 오히려 불행한 결말이 되게 많이 있었대. 자살하고 살인하고 막 약물 남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잼플 1, 이그잼플 2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거 두 개의 예시가 바로 가르쳐 주는 게 뭐니?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라는 이그잼플 1과 2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everywhere we turn, 그러니까 겉보기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곳곳이든 간에 한번 돌아봐라. we turn 돌아보면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다 이거야. 요 아이디어를 서포팅해 주는 증거가 많아.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어떤 아이디어냐면 돈이라는 건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돌아보면 우리 옆을 돌아봐. everywhere 옆으로 돌아보면 돈이라는 건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그 다음에 케이스 클로즈드?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느낌이야? 야, 돌아봐. 돈이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증거가 많아. 로또 당첨자 봐. 걔네 행복해졌냐? 걔네 막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다는 아니야. 라는 증거가 많아. 그럼 케이스 클로즈드냐? 그냥 끝났냐? 아닐걸? 하고 대답을 해주잖아. Perhaps not. 아마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2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것 같아. 그럼 끝이야?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게 행복을 살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 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출연했죠. 그러니까 이건 1974년에 오래된 연구. 그러다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말했지? 뭐인 것처럼 보였다. 심드가 나오면 네. 2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내용이 무조건 이제 한번 바뀐다고 했죠. 아, 돈이 살수 있다. Money can buy. Can't가 아니라 can 살수 있다. 이렇게. 예, 요게 나온 거죠. 최근 연구 결과 한번 볼까요? These studies에 따르면은 it is possible. 가능하대. 대절의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로또 당첨자들이 didn't buy. 사지 않은 거다. Like kind of stuff요. 옳은 종류를 사지 않은 거라고? 그랬을 대절의 가능성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로또 당첨자들이 옳은 걸안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대체 옳은 게 뭔데?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공동 저자거든요? 이 페이퍼에. 페이퍼 이름이 뭐냐면, 만약에 돈이라는 게 doesn't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 아, 돈을 써도 허무하구만. 돈이라는 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then, 그렇다면, you probably aren't spending it right. 너는 아마도 옳게 쓰는 건 아닐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옳게 쓰고 있는 게 아닐 거였다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돈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너는 옳게 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거잖아. 잘못 썼다는 거야, 돈을. 돈을 잘못 썼다? 어허. 이니, 거기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노란색 형광펜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 형광펜에서 조금 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열쇠는, 이머지는 나타난다라는 뜻이요. 행복의 열쇠는 나타나. 그리고 레스가 나오고, 뭐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니야. 요거가 아니라, 좀더 이쪽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따라와. 여기 부분이 해석이 어려워. 행복의 열쇠는 뭘로 나타나진 않아? 부의 어큐뮬레이션 축적이다. 아, 부의 축적이 아니라는 거야? 네 통장에 뭐가 돈이 쌓이는 부의 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래. 행복이. 그럼 뭔데? 조금 더 필수적인 결과로 보여지는데, savvy? savvy는 현명 아니야? 현명한 구매 결정의 결과로 보인다고? 오호, 여기 쓸 거야. 행복의 열쇠는 현명한 구매 결정? 현명한 구매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현명한 구매 결정이 뭔데? 하면서 꾸며놓은 거야, 지금. 현명한 구매 결정이 뭔데? 그 현명한 구매 결정에는 특히나 인볼브 포함하라. Don't involve.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돼. 특히나 포함하면 안 돼. 그 구매 결정에. 뭐가? 자동차, 보트, 옷, 그외 등등의 물질적인 물건들. 아, 현명한 구매 결정에는 차나 옷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현명한 구매 결정에는 to this end.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이 던과 던의 동료들이 뭐라고 아웃라인은 개요를 정한 거야. 가장 좋은 방법, to spend money, 돈을 쓰는. 뭐 하려면? maximize,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가장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 개요를 정해줬어. 그 중에서 one of the most, 그 중에서 salient한 포인트가 뭐냐면, salient는 특별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페이퍼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포인트는 is, 뭐냐, that. 이건가 봐. 이거 노란색 형광펜으로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it is better. 더 낫다. 돈을 써라. 온 경험에 된 보다 material 굿즈가 아니라, 오케이. material 굿즈라기보다는 경험에다가 돈을 쓰는 게 낫다. 즉, 다시 말하면, it is better to go. 뭐가 더 괜찮다는 거야? go on a vacation 하는 거야. 여행 가는 건 better. 좋아. 된 뭐보단? 새로운 소파 하나 사는 거보다는, 소파 사는 거보단 여행 가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행복이라는 건 현명한 구매 결정이야. 그게 키야. 근데 그 현명한 구매 결정에는 차나 옷이나 물질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 뭐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경험이야. 경험이 들어가야 된대. 차라리 여행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새로운 소파 사는 거보다는 여행을 가는 게 낫대. 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아, 경험을 하는 게 맞아? 3번에서 예시로 지금 묶어줄 거야, 이렇게. 아, 그래? 그럼 뭔데? 대체 그게 뭔데? 하면서 예시로 한번더 묶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한 연구 결과가 지금 방금 앞에 나왔던 요 이론이에요.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 사는 게 낫다. 경험을 사는 게 낫다라는 요 이론을 서포트 해주는 한 연구 결과가 이제 워즈 컨덕티드 어디서 이행이 됐냐면 코넬 대학교에서 2003년에 한번 실험이 된 거야. 실험의 참가자들은 두 가지 투 그룹으로 스플릿이 돼. 나눠져. 리서처가 에스크 물어보다야? 물어보다 아니야. 투 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야. 한쪽 그룹한테 뭘 요청했어? 이 디스크라이브 묘사를 해줘라. 최근에 네가 구매한 거. 특히나 material object,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물건 같은 거 구매를 한 거를 묘사 좀 해줄래? 예를 들어가지고 아티클은 품목이에요. 옷 같은 것좀 말해줄래? 근데 그 옷이지, 그 옷에다가 혹시 they had spent more than $100 이상이요. $100 이상이면 거의 12만 원이거든요.
옷에다가 옷한 벌에 12만 원 이상씩 썼던 거를 좀 묘사해 달라고 한 거야. 쌤이 생각을 해봤는데 쌤은 12만 원 이상짜리 옷을 사진 않거든? 아, 물론 가방은 좀 비싼 거를 살기도 하지만 옷한 벌에 12만 원? 뭐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비싼 걸안 사잖아? 근데 뭐 구찌나 뭐 이런 거는 티셔츠 하나당 막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하거든, 티셔츠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산 거를 좀 뽑아달라고 한 거지. 그리고 리서처가 두 번째 세컨 그룹한테도 뭐 하나를 요청하냐면 이제 묘사해 달라고 해요. 최근에 내가 구매한 경험값, 경험은 얼마 정도 되는지, 특히나 이 경험 구매에 대해서 묘사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경험 구매, 어떤 경험 구매? 100달러 이상 되는, 100달러 이상의 코스트를 비용을 냈던, 뭐 여행 가는 것도 100달러 이상이죠. 왔다 갔다 왕복 항공기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나 하니까. 어쨌든 요런 것들 를 이제 묘사를 해달라고 했어. 이제 각각 두 그룹에게. 이두 카테고리의 참가자들이 이제 조사를 한 거야. 서베이를 이제 fill out. fill out은 다 채워 넣은 거야. 그랬더니만 그 서베이는 뭐를 evaluate,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였냐면은 요게 1번. 요거 평가 내리는 거는 봅시다. 이거와 and 뒤에는 요거를 평가 내리는 1번과 2번이에요. and를 기준으로. 1번과 2번을 평가 내리는 실험이었거든. 1번. 그들의 구매가 그들을 얼마나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네가 물건 사고 얼마나 행복했어? 네가 경험 사고, 그 경험을 하고 얼마나 행복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평가 내리는 거고. and 그다음에 또두 번째. 그리고 인지 아닌지,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라는 건 실험자들일 것 같아. 그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생각하냐, 그 각각의 구매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Sound financial decision. 야, 사운드 보내봐. Financial decision은 구매 결정이야. 재정적 결정이야. 아는 사람 사운드. 소리면 나안 물어봤다. 소리면 안 물어봤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냐, 진짜? 괜찮은이야. 맞아. 건강한, 괜찮은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얘네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야, 참가자들아, 너희들은 그 결정, 구매 결정이 건강하고 괜찮은 재정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너의 구매가 행복했냐, 그거랑 네가 생각했을 땐그 구매 결정이 건강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냐,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본 거지. 근데 그 서베이 리졸트를 보고 나서, 리졸트가 항상 중요하니까 리졸트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보니까 뭐였냐? 이 참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경험 구매 있죠. 경험 구매가 사람들을 더 happier,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훨씬 더 만족했대. 어떤 방식? 그들이 돈을 쓴 방식에 대해서. 그들의 돈쓴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그젬플 넣은 거죠. 지금 물건보다 경험이 만족도가 더 컸던 거야. 응, 지금 실험으로 한 거지. 행복했던 거야, 훨씬 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 쌤도 앱등이 아니야? 쌤도 앱등이라서 애플 제품이 정말 많아요. 지금 애플 제품에서 쌤 핸드폰만 해도 지금 14 프로 맥스란 말이야? 현존하는 핸드폰 중에 제일 좋은 핸드폰이죠? 거의 한 160만 원인가 막 18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고, 아이패드 180만 원 가까이였고, 에어팟 맥스까지 있잖아. 에어팟 맥스 지금 한 60에서 70까지 하거든요? 에어팟 맥스에다가. 또 뭐더라? 에어팟 맥스에 에어팟 프로는 따로 있어요. 애플워치까지 있잖아요? 쌤 진짜 웬만한 거 많이 사거든? 진짜 많이 샀잖아. 돈도 많이 들었다. 근데 이 물건을 샀을 때의 행복감과 쌤이 여행 갔을 때 행복감이 있잖아요. 요렇게 갔을 때요 물건 사는 건 행복감이 오래 가진 않는다? 쌤도 핸드폰 샀을 때아14 프로 맥스 빨리 사고 싶다 해서 샀다? 가졌다? 그럼 그 가졌음의 행복이 몇 개월을 가냐? 니네 그래? 핸드폰 샀을 때의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 별로 안 가요. 진짜 별로 안 가다. 쌤은 한 일주일도 안 갔던 것 같아.
네, 진짜 일주일도 안 갔어, 정말.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갔고, 뭐 애플워치도 마찬가지로 뭔가 물건을 샀을 때 행복이 길게 가진 않는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겨우 4일 만에, 쌤이 괌을 진짜 4일 만에 한 200만 원을 쓴 거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호텔비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진짜 돈을 많이 썼잖아? 근데 이거 4일 만에 날아간 돈이잖아. 물건으로 남지도 않았잖아. 근데 너무 행복했고, 이번 연도는 어딜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지. 그리고 좀더 행복감을 줬던 거는 여행이 나에게 더 행복함을 주지. 이런 거 같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바로 나와요. 아니, 그렇다면. 아니, 왜? 대체 왜그 베케이션이 행복의 게임에서, 행복이라는 게임에서 왜 여행이 카우치를 트럼프하는 거야? 트럼프가 이기다였잖아. 그러니까 왜 베케이션이 그 소파보다 왜더 행복감을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그런 게 있는데, 아, 물론 물건 좋죠. 좋은 물건, 좋은 차. 특히나 막 페라리, 막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좋죠. 좋은데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왜 행복하면 여행 가는 게왜더 행복하지? 이유가 뭐지? 하면서 이제 이유를 말해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잖아. 왜 행복한지 더. 그래서 4번부터 이그젬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나와요. 이유 1, 왜 행복할까 더. 다음에 이유 2, 다음에 이유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행복한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죠. 왜 그렇게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왜 이기는 거야? 왜 행복한 거야? 대체. 몇 가지 이론이 있대요. There are several theories가 이론이 있대요. 이 이론이 이 주제를 쉐드라이트온가 좀더 설명해 줄 만한 이 주제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몇개 있대요. 텍사스 대학교의 리서처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우리는 adapt to pleasure over time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쁨이라는 감정에 적응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기쁨에도 적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함에 따라 적응을 해버리면 행복함이라는 것도 디크리즈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들어줘요. 네가 예를 들어서 되게 비싼 뉴 스포츠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근데 네가 한몇 주가 지났어. 근데 몇주 지나고 나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첫 번째 몇 주야? 첫 번째 몇주 동안에는 진짜 you are extremely excited 너무 신나는 거야. 본인의 구매에 대해서 막 빨간색 막 스포츠카 막 여기 이제 막 지붕 열리고 막 우왕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뭔가 된거 같아. 그래서 막 너무 신나. 그래서 너의 해피니스가 스파이크를 찍어. 스파이크를 찍는다는 건 진짜 너의 행복함이 막 거의 극도로 찍었다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처음 차 샀을 땐.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As time passes,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게 becomes 뭐가 되냐면 그냥 another everyday object가 되고 맨날 쓰는 물건이 된다는 거지. 결국에 자동차도 뭐 스포츠카긴 하겠지만 처음 산새 차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day after day 맨날 뭐 타고 가?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직장 가잖아. 이거 타고 GYB로 온다고요? 이렇게 DYB로 그냥 와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가끔씩 브렉다운도 해요. 브렉다운은 가끔씩 고장 나기도 하는 거. 왜 자동차가 고장 나기도 하잖아. Occasionally 가끔씩은. 그럼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just another thing in your garage요. 너의 차고 안에 있는 그냥 뭐 자동차가 되는 거지. It's not exciting anymore. 더 이상은 흥미롭지 않아요. 처음 살 때나 스포츠카지 그게 뭐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잖아. 너네도 막 핸드폰 처음 살 때는 막 귀중하게 모시고 다니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막 핸드폰 거의 그냥 침대에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막 이러잖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but이 나오네요. 근데 if you 예를 들어서 하면서 fork out 여기서 네가 만약에 너의 힘들게 번 돈으로 fork out이 구매하다는 거였다. 네가 이제 구매를 한 거야. to buy 어떤 거 사려고? 뭐 투스칸일에 가는 티켓을 산다거나 락 콘서트 가는 티켓을 산다거나 또는 이런 다 경험이다. 또는 네가 테이크 스카이다이빙 레슨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럼 너는 뭐 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너는 you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어. to adapt to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뭐 할 시간이 없냐면 get bored with you.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지루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you do retain, 너는 보유만 하는 거지. 재밌었던 모험의 기억만 한다. 이게 뭐야? 그럼 이제 공통점 갈 거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유 1, 이게 뭐야? 물건을 샀을 때 vs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물건을 샀을 때는 좋지, 좋아요. 처음에 샀을 땐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들 어때죠? 좀 익숙해져. 지금 여기 어댑트라고 하잖아. 적응을 해. 그럼 이게 뭐 해?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왜 사람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맨날 맨날 하는 게 재밌어? 아, 맨날 맨날 하는 게 뭐가 재밌어? 재미는 없다고.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거든? 물건은요? 근데 경험 같은 경우는요? 익숙해지거나 적응할 시간이 없어. 아니, 스카이다이빙을 맨날 맨날 스카이다이빙 아니야? 가끔씩 한번 해보잖아. 와,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봐. 이런 거잖아. 예. 네. 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괌을 여행을 갔어. 근데 괌에 얘들아, 1년 동안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어요. 괌에, 아, 진짜 하루만 더 있고 싶다. 아, 제발 일주일만 더 있고 싶다. 이럴 때 집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익숙할 시간이 없다고. 익숙해지고 적응을 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여전히 뭐만 남아? 흥미로웠던 기억만 남는 거지. 그러면 뭐가 더 재밌냐? 경험이 더 행복했지. 물건은 그땐 좋아. 근데 점차적으로 흥미가 떨어져. 그럼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은 언젠간 재미가 없어. 경험은 그때 기억으로 사는 거지. 그때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적응할 시간도 없었고. 요렇게 간 거죠. 그래서 물건이 더 좋다. 첫 번째 예시로 들어준 거예요.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도 이제 흥미로운 그런 게 있었다. 또두 번째 이유가 들어가. 두 번째는 뭐냐면 additionally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험이라는 건, 아, 이것도 좀 좋은 말이에요. 경험이라는 건 less opportunity for comparison. 이게 뭐야? 경험이라는 건 비교의 기회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선 쓰고 시작할까? 두개 나눠서. 경험이라는 건 비교를 안 한다는 거야? 비교가 잘안 된다는 거야? 예시를 들어볼게요. 왜 경험이 비교를 못 한다는 거지?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 그 비싼 팬시 스포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시 네가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샀어. 아, 포르쉐 좋지. 포르쉐 좋은 차야. 포르쉐를 샀어. 근데 just a few weeks later, 한몇주 지나고 났는데 너의 그 이웃이 beam at you, beam at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씩 웃는 거거든요. 너를 보면 씩 웃으면서 씩 웃는 거야. 뭐 하면서? 풀 가지고 오는 거야. 본인의 브랜드 뉴 페라리를요. 본인의 새로 산 페라리를 into driveway로, into 그 차도로 가지고 오면서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해 beam at you를 하는 거야. 나를 향해 씩 웃는 거야. 내가 포르쉐 샀는데 얘가 페라리를 들고, 페라리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여러분. 페라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든히 갑자기 이때 무슨 생각이 드니? 뭐야? 저 새끼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아니, 내 자동차보다 좋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이제 얘가 본인의 그 익스트라 백언트는 낭비하는 거야. 본인도 되게 낭비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차를 산 거야. 몇 억짜리 차를 산 거지. 근데 본인의 그 낭비했던 구매가
약간 필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덜 익셉셔널하게 느껴져. 익셉셔널이 되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 예외적으로 엄청 좋은 거. 근데 레스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내 구매가, 내 자동차가 왠지 별론 거야. 그래서 내가 샀던 그 구매의 행복감이 웨어로프 떨어져. 아, 뭐야? 아, 저거 살걸 그랬나? 아, 뭐야? 쟤 뭐야? 저 자동차 뭐야? 하면서 내 자동차도 충분히 좋은 건데 왠지 쟤가 나를 놀리는 것만 같고 내가 왠지 쟤보다 못 나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자동차를 보면서 아 내가 저 차를 살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메리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말을 했거든. 정말 좋은 말이야.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그렇지. 비교를 하면 진짜 행복, 불행함의 길이지. 비교를 하면은 정말 행복을 뺏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근데 네가 만약에 바이시클 투어를 샀어. 투어 티켓을 샀어. 아이슬란드로 가는. 아이슬란드는 자전거 투어 뭐 이런 거 많이 비싸지 않겠죠. 이런 걸 샀다고 쳐봐.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게. 대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compare to A와 B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캐리비안 해 크루즈 여행과 대슬려. 대시 가리키는 건 바이사이클 투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투어랑 크루즈 투어를 비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 Because 이 경험이 너무 다르니까. 아니 자전거 투어랑 크루즈 투어는 너무 달라. 크루즈 투어는 그 유람선 타고 여행 다는 거라서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요, 크루즈 여행은.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비교가 좀 남다른 것 같아. 약간 바이시클 투어는 막 이제 직접 그 도로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풍경도 보면서 느낌이 다르잖아. 여행의 느낌이 다르다고. 크루즈도 크루즈 여행의 약간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은 카테고리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간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자동차가 얼마짜리인지 다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이게 몇 억짜리인지. 이게 풀옵션인지 이런 게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비교가 잘안 되는 거죠. 얘는 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쪽으로 비교가 가능하잖아. 얘가 1억 5천만 원 찬지, 얘는 2억 5천만 원 찬지. 예. 네. 약간 이런 차이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 오케이. 그러면 경험이라는 거는 비교를 할수 없대잖아. 비교가 쉽지 않다고. 근데 물건은요? 방금 예시 들어줬잖아. 비교가 너무 쉬워. 근데 비교는 불행함의 상징이야. 비교하면 불행하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대잖아. 근데 경험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나만의 행복인 거지.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행복하고 싶으면 차라리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낫다. 두 번째 이유였죠. 오케이. 아, 좋은 내용이다. 다음에 세 번째. 야, 나 이거 뭐 물어볼 건줄 알아? 이거 내용 다 끝나고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너는? 1억짜리 전 세계 여행을 갈래. 그냥 공짜야. 다음에 1억짜리 차를 살래. 아, 이거 네 돈으로 하자. 네가 번 돈이야. 네가 번 돈으로 전 세계 투어, 진짜. 예. 1년 내내, 1년 동안 이제, 정말. 세계 여행. 아니면 차. 비싼 차. 뭘살 거냐? 물어보겠어. 뭘 사고 싶은지 상당히 궁금해졌어.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한번 가보죠. 세 번째 뭐죠? 죄송해요.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좀 됐잖아요. 어우.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furthermore, 게다가,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거.
경험이요. 경험 같은 경우는 종종 인터그레이티드. 인터그레이티드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거든? 인투 어디다가 통합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통합이 된단 말이야. 경험이라는 게. In ways that material items don't. 이 부분은 한번 형광펜을 우선 쳐야겠죠? 이렇게. 경험은 통합이 돼. 정체성과 통합이 되는 거야. 경험은 정체성에 통합이 돼. 근데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돼? 근데 물리적인 아이템은 don't, 못한다는 거야. 아, 이거 쓰고 시작합시다. 이게 뭐야? 경험은 정체성에 통합이 되는 거래. 통합이 된대. 근데 물건은 정체성이 아니래. 정체성이 안 된대잖아. don't.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 네가 아이패드 막 엄청 비싼 걸 많이 샀어. 물건 샤넬백이랑 막 발렌시아가 막 구찌 막 이런 걸 샀어. 근데 그게 내네 정체성이야?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사람, 마라톤 완주를 한 사람, 1년 동안 이제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경험 같은 거. 그건 너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 않냐? 예,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냥 지금 보면은 너는 항상 기억할 거야. 어떤 여름을 기억할 거냐면 네가 이제 유럽에서 배낭여행 갔었던 그 여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네가 너희 엄마를 그 5성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던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너는 기억을 할 거야. 기억을 하면서 살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지.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이냐면 broaden 넓혀줘. 그리고 shape 만들어주는 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지. Your perspective 관점을 네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야.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냐면 a pair of expensive shoes라든가 하이테크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캔낫이야. 할수 없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되게 비싼 슈즈라든가 고성능 TV라든가 걔네들은 할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관점의 모양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걸 넓혀주는 능력이 바로 experience란 말이야. 이 부분은 형광펜을 쳐놓을게요. TV나 슈즈는 할수 없어. cannot. 할수 없는 방식으로 너의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이나 관점을 만들어주고 좀더 넓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그쵸? 아,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네. TV가 나의 정체성을 넓혀주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게다가 what's more?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여기 한더더쓸 거야. 다시 한번 경험과 물건의 차이점. 여기에다가 what's more 게다가 사람들은 tend to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다시 리비짓 방문하는 경향이 있거든. 과거의 그 기억에 막 예, and 그리고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continue to 꽤뭐할 수가 있냐면 그 행복을 드라이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꺼내다라는 뜻이야. 꺼낼 수 있어. from them.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 와, 그때 우리 여행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잖아. 하, 진짜 재밌었지, 막.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힘들었던 기억 같은 것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was the last time? 네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였냐는 거야. 네가 you felt, 느낀 거. Even a wisp of nostalgia. 노스텔지아가 향수잖아. 위스프가 한 줄기거든. 혹시 한 줄기 향수를 느낀 적이 언제야? For 뭐해? 너첫 번째 핸드폰에. 뭐해? 당근한 거야. 트레이드니까. 당근한 첫 번째 핸드폰이거나 아니면 버려진 핸드폰. 예전에. 야, 너첫 번째 핸드폰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느낀 적 있니? 쌤은 없어요. 첫 번째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첫 번째 핸드폰에 대해서 한 줄기 그리움을 느낀 적이 혹시 언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 물건은 한번 버리고 나면 그리움은 없어요. 근데 경험은 그리워해. 그리고 그거를 다시 꺼내보기도 해. 꺼내봐. 그리고 그걸로 행복해하기도 해. 근데 우리는 그리움 자체도 없고 꺼내보지도 않고 행복해보지도 않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험 같은 경우, 와, 그때 진짜 힘들었지. 와, 진짜 재밌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회상하는 것도 되고 다 한다는 거지.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된것 같아. 거의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더 들어간다잉. 라스트 번낫 리스트.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하지만 낫 리스트. 적은 건 아니야. 마지막이긴 하지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연구원들이 노트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컴포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요소가 연관돼 있대. 경험 구매랑. 경험 구매랑 연관이 돼 있다. 경험 구매와 연관이 돼 있는 게 바로 사회적인 요소라는 거지. 그게 연관이 돼 있대. 저게 무슨 말일까? 사회적인 요소가 연관이 돼 있다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간 거나 어텐드 참석하는 거지. 어떤 특정 이벤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대부분은 less likely to 안 간다는 거지. to go alone.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경험 구매가 뭐를 올려주냐? 우리의 사회적인 유대감, 본드를 올려준단 말이지. 관계성을 올려줘요. 사회적인 유대감을 올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인 거죠. 아, 강력한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다. 펀더멘털, 필수적인 빌딩 블록, 구성 요소라는 거야. 필수적인 구성 요소야. for 뭐를 하기 위해선 바로 해피니스와 웰빙, 잘 살기 위해선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거. 인생 혼자 살면 너무 외롭거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상호적인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호적인 유대관계를 올려주는 게 누구라고? 이거라며. 경험 구매라며. 아, 그럼 이거가 그거네. 그러니까 지금 경험 같은 경우와 물건 같은 경우로 갔을 때 경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 명이서 하잖아. 그 이상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 혼자 가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두명 이상에서 하는 경험이라는 건 이건 유대감이 올라간다는 거네. 유대감이 올라가고 유대감은 행복에 되게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남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아지고, 왜냐면 쌤 여행 가면은 부모님이랑 되게 기분 좋게 잘 다니거든. 좀더 친해지고 한단 말이지. 더 많이 웃을 일이 많고. 그러니까 유대감이 올라가니까 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거고. 물건은 혼자잖아요. 나 혼자 가지는 거 아니야? 그뭐 굳이 행복할 기회가 있나? 뭔가 유대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 유대감이, 물건은, 물건에서 유대감이 생기진 않잖아. 그래서 지금 반대로라고 하죠. conversely. 반대로, 네가 예를 들어서, if you buy a 하이테크 gadget이요. 네가 만약에, 뭐야, 고성능 그 기계를 샀어. 또는 pricey, 비싼 거야. 비싼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 근데 이제 너의 그 구매를 남들과, with others와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왜요? 거의 없죠. 네가 선글라스 샀는데 그거를 누구랑 공유를 하는 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선글라스 샀는데 공유를 하는 게더 짜증나지 않아? 내 물건은 내 거잖아. 그걸 보면 또 공유를 하냐? 공유하면 더 짜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험은 이제 구매 그 유대감이 생긴다는 게 조금 더 행복한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 이제 다 이유로 됐어. 이래서 경험보다 물건보단 경험이 더 행복하고, 그래서 경험이 더 행복하고, 그래서 경험이 더 행복해, 경험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이 왜더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겠죠? 답은 B 쪽으로 갈 거야.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마무리 갑시다. 그래서 2011년에 그 던과 길버트와 윌슨에 썼던 그 페이퍼에 따르면은 돈이라는 건 행복의 기회라고 그랬대. 그치? 아, 행복할 수 있는 기회야. 돈으로 뭘 하냐의 문제니까. 근데 나는 이 말도 너무 공감했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여기 부분,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스쿼터를 해버려. 스쿼터가 낭비한다는 거야. 돈을 낭비해버린다는 거지. 그 기회를. 돈은 기회야. 행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 근데 낭비를 해버린다는 거야. 아, 그치. 인생이라는 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그 돈을 약간 물건 사는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쓴다는 거지. 막 엄청 비싼 백화점 거 써야 되고, 막 되게 비싼 거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낭비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좋은 쪽에 쓰지 않고. 비코즈,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경우가 종종 어떤 경우에서 많이 나오냐면, 바로 그 비극적인 로또 당첨자들한테서 많이 생기거든. 왜냐면 걔네가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옷 같은 걸 사재꼈다. 왜냐?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이 생겼으니까 막 돈을 엄청 써댔겠지. 그런데다 막 엄청 써댄 거야. 그럼 그게 행복해졌냐는 거야. 왜 그게 여기 B로 들어가는지 봐봐. 뒤로 간다. 걔들이 그렇게 자동차와 집을 막 사재꼈어. 그러나 그 구매로, 여기 나오네. 그 구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차, 옷, 이런 그 구매로 생겨난 행복이라는 건 상당히 단기적이라는 거야. 진짜 극도로 단기야. 진짜 잠깐이야, 잠깐. 그리고 조만간 걔네들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아, 그치. 얘들아, 자동차가 사면 끝인 줄 알아? 샤넬백이 사면 끝이니? 안 그렇다? 2000년, 뭐, 그, 더블S 컬렉션. 다음에 FW 컬렉션도 사야 되고. 2023년, 24년. 나올 때만 사줘야지.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사면 살수록 더 사고 싶어. 자동차가 이렇게 하나 샀어. 좋은 차였지,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똥차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아, 차좀 바꿀까? 이렇게 된다고. 자동차라는 건 결국에 소비재거든. 단기적이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질리기 마련이고 계속 사게 되는 거야. 중독성이고. 이게 쇼핑 중독이야. 계속 사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약간 조언을 해줘요.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뭐라고 해주냐면, 그러니까, next time you get a pay raise. 네가 만약에 next time 다음에 돈을 좀더 얻게 되면, think carefully. 좀잘 생각해봐. 아니, 정말 중요한 말이다. 무엇이, what that money can buy you요? 과연 어떤 것이 그 돈이 너를 사게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사게 해줄 수 있냐는 거야. 돈이 너에게 사줄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 돈으로 뭘 할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는 건, 저도 이제는 된다? 아니, 샘도 이제 막, 아, 샘도 명품백 있어요.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못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회사에? 아이패드가 안 들어가요. 거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 살 때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샘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샘 이제 안 사. 샘 아예 안 사요, 그냥. 그런 물건들을 아예 안 사거든? 그런 이제 비싼 물건, 너무 사치스러운 물건들 사지 않아. 그걸 산다고 해서 행복함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깨달았어.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어. 근데 선생님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더 이상 사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경험이라는 건 크게는 유럽 여행 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작게는 친구랑 뭐 영화 빌리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근데 either way,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러한 종류의 purchase,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구매라는 건 바로 이 경험 구매를 말하죠. 이 경험 구매가 행복의 길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경험을 많이 해봐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결국엔 경험 구매가 행복의 길이라는 거지. 이 제목이 이제 스펜드 웰이었잖아. 돈을 잘 써라. 그래야지 행복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험 구매를 해라. 내가 이제 여기서 그럼 물어보고 싶어. 아까 물어봤던 요거. 야, 이거 진짜 이거 보내봐. 쌤도 답은 있어.
네가 번 돈? 아, 네가 번 돈이든 네가 공돈이든 아, 공돈으로 가자. 니들이 지금 당장 1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공돈이야. 그냥 네가 1억이 있어. 근데 1억을 전 재산 다 써야 돼. 1억을 차에다가 꼬라박는 거야. 이 차가 진짜 좋은 차. 네가 진짜 타고 싶었던 차. 뭐 페라리든 포르쉐든 진짜 람보르기니든 어쨌든 자동차를 사냐 아니면 전 세계 여행을 가냐. 전 세계 여행인데 돈이 조금 이게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막뭐 엄청 막 럭셔리로 막 여행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 가. 뭐 할래? 차 살래? 벤틀리 산다고요? 잠깐만, 차사 여행가? 좀 나뉜다. 포르쉐 911, 씨. 포르쉐 911,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왜, 니네 차야. 저는 여행 갈래요. 저차안 사도 돼요. 전 개인적으로는. 클럽맨이 뭔데? 아니, 1억 무조건 다 써야 돼. 됐어. 1억 다 사야 돼. 저는 여행. 저도 꽁돈이 생긴나? 그럼 여행. 여행 갈래요. 막, 아, 오로라도 보러 가고, 막. 얘들아, 얼마나 좋겠니? 물론 맞아요. 1억으로 페라리는 사지 못해요. 1억으로 페라리 못 사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행 갈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로라는 보면 끝이지만 포르쉐는 계속 네 옆에 있으니까. 아, 니네는 이 글을 읽고 나서야 그게 없다니까 지금. 깨달은 바가 없냐? 우선은요, 알림장을 드리고요. 아, 알림장은 뭐 그렇게 별다르게 차이점이 없어서 그냥 알림장 드릴 거고, 알림장 그 최선 사이트에다가도 쌤이 올려놨거든? 그래서 그거로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쌤이 올려주는 요거요. 지금 올려놨거든? 최선, 그, 뭐야, 그, 채팅창에. 그래서, 알림장 이거로 봐도 되고, 최선 사이트에 있는 것도 봐도 되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예, 어차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숙제 해오실 때 보시라고, 예,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 오케이. 아, 힘들어. 지금, 누구누구만 남아있으시면 되냐면, 인사하고 나가실 건데, 아예 시험 아직 못 봤던 친구도 있죠. 리스닝 시험 못 봤던 친구들만 남고 나머지는 인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빠이빠이.